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서프라이즈 제가 노가다를 해서 레벨 10을 만들었는데 진행이 안 됐죠? 진행이 안 돼서 멈추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자면은 진행이 된답니다. 여기서 쉰다를 하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몰라서 막혀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몰라서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뭐하냐? 혼자서 술 마시는 거야? 조심해. 이건 니트로글리세린이란 건데 엄청 민감하다고. 니트로글리세린? 폭발력을 가진 액체야. 이건 내 대사가 아닌데. 네, 대사를 잘못 읽었어요. 폭발력을 가진 액체야. 내가 만들 폭탄이란 것의 재료가 될 거야. 그렇구나. 집에서 만들던 건데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할 일도 없고. 거의 다 만들어 간다. 내 생각대로 터져주면 좋겠는데. 그래요. 폭탄을 제작하고 있는 석기인입니다. 흑! 왜? 제인장, 이걸 실험할 장소가 없어. 밖에 있으면 그냥 넓은 장소로 나가서 실험하면 되는데. 바보. 보니까 동굴 안에 넓은 장소가 있던 것 같던데. 왜 거기 새로 생겼다는 동굴 말이야? 좋아, 어서 가서 실험하자. 어서 가서 해보자고. 빨리 가자 말이야. 잠깐, 카츠가. 네, 정상인. 목소리를 정상인처럼 제가 설정하지 않아서 약간 좀 비정상인처럼 보입니다. 좋아, 그럼 한번 해볼까? 도망가죠? 야, 우리 도망가야지. 야, 폭탄 터지는데 거기서 있으면 어떡해? 거기서 뭐해, 이 바보들아? 어? 왜? 폭탄을 장치했단 말이야. 빨리 이리로 숨어. 네. 폭탄 그래픽이 안 보여서 설치한 줄 몰랐어. 조용히 해. 터질 때가 됐어. 오 마이 갓. 이펙트는 안 보여주는군요. 좋아요. 새로운 길이 나왔습니다. 대성공이다. 멋진데. 네가 폭파시킨 바위 뒤쪽에 구멍이 생겼어. 으하하하하하. 역시 나의 폭탄은 엄청난 위력이라니깐. 이런 깊은 동굴까지 만들어버릴 정도로. 원래 있었던 구멍 같은데. 이 동굴이 새로 생겼다고 했었지? 아마 원래 있는 구멍인데 막혀 있었나봐. 이게 뭐야? 폭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와 봤더니 니들 무슨 짓을 한 거냐? 석기니 자기가 만든 폭탄 실험을 한다고 해서. 폭탄? 그 위험한 물건을 이런 곳에 실험했단 말이냐? 니네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하긴 석기니 만든 폭탄이 제대로 된 거였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동물이 무너져서, 동굴이 무너져서. 무슨 소리야? 내 폭탄이 뭐가 어때서? 이렇게 시원하게 동굴까지 뚫어놨잖아. 네, 동굴을 뚫어놨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원래 있던 동굴인가 보군. 바위 파편을 보니 너희들이 여길 가리고 있던 바위를 폭파시킨 모양이구나. 맞아요. 저의 놀랍고도 화려한 폭탄의 힘으로. 젠장, 귀찮게 됐군. 이 안쪽도 또 살펴봐야 되잖아. 하여간 니들은 문제만 일으킨다니까. 이 자식들이. 이 아버지한테 일이나 시키고 말이야. 또 탐색하러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이 동굴 안에서 위험한 거라도 튀어나오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말이야. 젠장, 이게 다 바보 같은 그 폭탄 때문이야. 그 폭탄. 내가 진짜 너. 마을 사람들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두 번씩이나 부를 순 없지. 너희들이 저지른 짓이니까 나랑 같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줘야겠어. 우리가요? 귀찮은 일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네, 아무튼 다 같이 이제 동굴 안에 탐사하는 거죠. 나도 알아들었지. 자, 어서 들어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석기니 폭탄 제조 초급 능력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뭐 구조는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는 막혔고, 비밀 이런 거 없고. 레벨 로가다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레벨 로가다를 하면 전혀 두렵잖아.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어, 적들이 좀 세련해졌는데? 색깔이? 자동 전투를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얘들 알아서 전투 잘하기 때문에 오토로 해도 됩니다. 어, 아버지랑 별로 이렇게 능력치 차이가 안 나게 됐어. 공부랑. 어디 보자. 경험치는? 이겼다. 12의 경험치. 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 어, 봉구 레벨 15예요. 별거 아니네. 어, 5차이밖에 안 나네. 네, 닝구도 굉장히 강해졌죠. 닝구가 이렇게 강해진 건 모두 저의 노가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가다, 나는 노가다 대왕이라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적게 한 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40분 넘게 한 거예요, 노가다를. 이게 얼마나 지겨운 일인데요. 이거 영상 찍는다고 노가다를 괜히 한 거야. 네, 뭐 이것도 거의 노가다급의 전투지만 괜찮습니다. 좋아요. 연속 공격 220볼트 잘 싸우고 있네요. 백스텝. 어어 뭐야, 안 죽어. 백스텝. 좋았어. 역시 아버지는 강하군. 20의 경험치를 얻었다. 박쥐빨을 얻었다. 쥐꼬리를 얻었다. 아, 여기서 경험치가 잘 나오네. 어, 혹시 레벨로 가다 안 한 사람도 있으면 여기서 경험치 좀 많이 좀 먹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가 제대로 된 길이죠.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저쪽은 전부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지. 좋았어. 뭐냐? 막혔는데? 어, 막혔다. 아버지, 여기 막혔어요. 아버지? 길을 뚫을 줄은 모르나요? 아니면 폭탄을 써야 되나? 이따가 정 안되면 폭탄 씁니다. 길 뚫어버릴거야. 좋았어. 적과 조우했습니다. 자동전투. 전체 마법 갈겨버려. 야, 때리면 어떡하냐. 전체 마법을 써야지. 좋아요. 쥐 한마리 남았군요. 이제 평타 3번 치면 끝날것 같습니다. 백스텝. 어, 100데미지. 좋아요. 이겼다. 20의 경험치를 얻었다. 어, 이제 경험치를 20씩 2배씩 얻는구나. 금방 레벨업 하겠는데. 아, 이쪽으로 가고 있었나요? 아, 내려오고 있었나요? 어, 어떻게 가고 있었지? 잠깐 가고 있던 걸 까먹었어. 여긴 또 뭐야? 아까 들어왔던 곳? 아닌데. 좋아. 새로운 길이 마구 열리고 있어. 지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대충 가봐야 됩니다. 전형적인 던전 미로찾기. 전투다. 자동전투. 둘이 합쳐서 데미지 100이 안 나오네. 아까의 봉구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때는 이벤트라서 좀 강하게 설정이 된 건가? 이겼다. 12 경험치. 잠시만요. 정상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걸어놓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좋아요. 가자. 어디로든 가자꾸나. 좋았어. 여기는 또 어딜까? 야싸. 빨리 스토리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탐험은 난 별로 좋아하진 않아. 좋았어. 전기 누전스 맹독 찌르기. 방금 녹색 놈이 굉장히 강력했나 보죠. 많은 공격을 한 걸 보면. 뭐야,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이겼다. 12의 경험치. 박쥐이빨. 나중에 박쥐이빨 팔아서 부자 돼야지. 좋았어. 여기는 어딜까? 가운데로. 어, 막혔네. 막혀도 상관없죠. 왠지 여기 처음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투다. 자동전투. 전투는 그냥 대놓고 자동전투합니다. 제가 자동전투를 써보고서 자동전투가 좋다는 걸 알았죠. 이 게임은 전투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애들이 잘 싸우기 때문에 자동전투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좋았어. 20의 경험치. 레벨업 해도 나 별론데. 나 레벨업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진 않아. 별로 그렇게 레벨업해서 강해진다는 느낌도 없고 말이지. 전투다. 자동전투. 맹독지력인 약간 오버였어. 이겼다. 12의 경험치. 좋아요. 여기도 아니야. 어, 길찾기 되게 어려워. 길찾기가 어려워. 역시 길찾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나로서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 아까 갔었는데. 설마 이 미로를 뚫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니겠지? 좋았어. 멋진 빗나감이었어. 닝구는 뭐 이상한 거 걸렸어. 좋아요. 저건 무슨 상태 이상이지? 이겼다. 12의 경험치. 박쥐 이빨. 닝구는 레벨 11. 좋아요. 백스텝 곱하기 2. 역시 닝구가 강하군요. 여기 아까 왔었는데 막혀있잖아. 그렇지. 이거 뚫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난 이거 뚫는 게 있는 것 같아. 폭탄 제조. 다이너마이트. 오케이. 아, 시험관이 없어? 안 해. 아이씨, 이걸로 터트리는 거 아닌 것 같다. 재료가 없어. 어머. 센데. 그런 거 같네요. 먹물 하면은 빗나감이 뜨는 거 보니까 눈에 이제 먹물이 생겨서 공격을 못 하게 되는 거 같네. 매섭게 할퀴기. 좋았어. 이겼다. 20의 경험치. 그것도 기간 한정인 것 같아요. 정상으로 뜨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캐릭터들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려하죠. 되게 잘 만들었죠. 지팡이도 짚고 검은 안경도 쓰고 진짜 잘 만들었어. 위쪽 아니야. 왠지 같은 곳을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부자의 맹독 지르기.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좋은 맹독 지르기. 어, 데미지를 안 입어. 역시 닝구. 닝구가 강하긴 해. 박쥐빨을 얻었다. 정상인 레벨 11. 좋아요. 봉구도 레벨업하게 생겼고요. 봉구가 굉장한 과거. 여기도 왔었잖아. 여기로 들어갔는데 망했었죠. 저기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좋았어. 전투다. 오토 전투. 이거 진짜 유튜브에 올리려면 전투 장면들 다 스킵해야 돼. 이겼다. 20의 경험치. 아직 석균 레벨업 안 하나? 다음에 레벨업이군요. 굳이 치료 마법을 걸진 않겠습니다. 레벨업이 걸려 있으니까. 여긴 어디지? 좋았어. 제대로 나왔구나. 하지만 동굴은 끝나지 않고 헤매임은 계속된다. 좋았어. 색깔이 바뀌었어. 제대로 나온 거야. 좋았어.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나는 세이브가 좋더라. 세이브. 세이브는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 세이브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아오니도 30분 만에 깰 수 있어. 세이브만 있으면. 하지만 현실에는 세이브가 없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엔 세이프가 없어요. 실수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 정말 RPG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세이브가 없는 걸까? 어? 세이브 해놓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좋아요. 어, 금은보화. 오, 예, 아스, 요, 베이비. 요, 컴온. 요, 컴온. 요, 컴온.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헤헤. 씨바, 이건 금액이야. 우리 엄청난 금강을 찾아낸 거야. 야, 진짜 얘네는 아예 돈복이 터졌네. 어딜 가든 뭐 보석에 뭐 엄청 많네. 금광. 이제야말로 인생 역전이다, 씨바. 이걸 값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GMP랑 맞먹는 말. GMP라는 말을 알아요? GDP는 국내 총생산, GMP는 국민 총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GMP가 뭐예요? 으악! 아무튼 존나게 많은 양이야. 이것만 있음 킹빅놈이 가져가 버린 그 몸을 다 해도 필요 없어. 500년을 먹고 살 수 있다. 500년이 뭐야? 응? 어디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역시 음악인이라서, 음악하는 애라서 이 귀가 밝은 거예요. 나도 들었어. 오케이, 스켈레톤 베이비. 이 말도 안 되는 설정은 뭐야? 야, 판타지의 스켈레톤이 뭐 애니메이트 돼도 누가 썼나 보지. 다가온다. 모두 다 싸울 준비해.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어. 왜냐면 잠깐만, 내가 싸운다 눌러야 돼. 왜냐면 이거 그건 해줘야 돼. 그 전 좀 걸어줘야 됩니다. 그 회복 마법은 석기한테 걸어줘야 됩니다. 해볼까? 됐어요. 아이템 써야겠다. 다음에 얘 오면. 오케이, 아이템 피자빵. 오케이, 아이템 빵. 마법 불똥스. 기술 맹독 찌르기. 좋았어. 너는 회복. 좋았어. 좋았어. 완벽하게. 어어. 에피가 없어. 그냥 공격. 맹독 찌르기. 다음부터 백스텝이다. 마법 불똥스. 아, 불똥스 안돼. 불똥. 아, 흡수를 당해서. 백스텝. 방어무시. 어, 좋아요. 한 마리 보냈어요. 아, 공격밖에 할 수가 없어. 이때를 위해서 자동전투. 이제 그냥 싸우면 됩니다. 이기겠죠. 대충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P 흡수. 아, 저놈이 AP 흡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AP가 빨리 없어졌구나. 알겠어. 너의 기술은 다 알았다. 뭐야, 정상이시 죽나? 안 죽네요. 이겼다. 60의 경험치를 얻었다. 작은 주머니 얻었다. 후춧가루. 석기는 레벨 11. 330V 정... 어, 330V는 뭐야? 봉고는 레벨 16. 절단 레벨 3. 오케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다, 이놈!
그래도 쓰러트려서 다행이에요. 좋아. 그럼 이 금들을 아지트로 날라가는 거다. 아, 진짜 대박났다. 인생 대박이네요. 인생 참 쉽네요. 이렇게 쉽게 살아야지. 모두들 잘해주었다. 이 정도 양의 금이라면 우리 도둑마을이 앞으로 적어도 50년간은 풍요로울 거다. 이게 다 누가 동물을 발견했기 때문인지 모두들 알고 있겠죠. 그래, 잘했다. 아버지가 석기에게 칭찬을? 하지만 이것들은 돈으로 바뀌기 전엔 모조리 무용지물이란 말씀이야. 알았냐? 중요한 건 돈이야, 돈. 그렇죠, 돈이죠. 근데 뭐 이때 시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뭐 금이 곧돈 아닌가? 아무튼 석긴, 너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거니까 네가 이걸 돈으로 바꿔오도록 해라. 예? 그러면 그렇지. 하지만 석긴군은 지금 현생수배가 걸려있잖아요. 닝구도 그렇고. 그래? 그럼 정상인군, 자네도 같이 가게. 예? 제가 왜? 자네같이 이상한 사람이 끼어있으면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의심하진 않을 거야. 그런...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치만 저는 봉구님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싶어서 여기까지 따라왔던 건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군. 자네가 이 일을 잘 해내고 돌아오면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야기해주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두 명하고 같이 따라갈게요. 응? 너 왜? 둥굴 안에 며칠씩이나 처박혀 있었더니 지겹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야? 지금 내가 금괴를 가지고 도망가버리기도 할 거란 말이야? 날 의심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이 영 칠칠치 못하니까 덜컥하고 잡혀버릴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런 얘기였구나. 난 또 결국 내 욕이잖아. 아버지, 그럼 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알았다. 입구 지키는 사람한테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떠나라. 자, 금괴를 챙겨야지. 저희가 들고 가기엔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금괴 50개를 얻었다. 응? 뭐가? 사기야. 그쵸? 저게 무게가 얼만데? 그럼 난 입구 쪽에다가 말하고 오겠다. 너희는 준비 잘해서 떠나도록 해. 아, 드디어 이 지하도시를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럼 떠날 준비를 하자고. 드디어 이 지겨운 동굴에서 탈출이다. 드디어 태양을 볼 수 있겠군. 그런데 금괴를 팔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디그마을 같은 조그만 마을에서 이걸 팔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많은 양의 금을 비싸게 팔려면 남부지방 쪽으로 가야 해. 내가 전에 말했던 무역항구 무요크라고 있지? 응? 무역항구 무요크? 들어봤을 거야. 거기에 무역수가 무역수가 많아서 시세를 따져서 값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남부지방으로 가려면 또 알스프 산맥을 타야겠군. 검문소는 통과 못할 테니까 말이야. 아싸, 또 산 타는 거야? 야, 진짜 그것도 해야 돼. 아, 그러고 보니 그 마을이라면 대형 도서관이 있다던 그 마을? 응, 맞아. 간 김에 그 오르디엄이라는 광물에 대한 조사도 하면 좋겠군. 그치만 현상수배된 몸으로 걱정되는 걸, 잡힐까봐 겁낸단 말이야. 맞아.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인데 쉽게 알아보고 잡히지 않을까? 의외로 그런 튼 도시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익숙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곳이 많아. 잡히면 뭐 잡히는 거지.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긴. 그치만 동굴에 처박혀 있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어떻게 할래? 어찌됐든 한번 나가보자고. 병사들이 쫓아오면 도망다니면 되겠지 뭐. 헤헤헤. 쉬운 거 가지고 괜히 여태까지 고민하고 있었잖아. 그럼 이것저것 챙기고 출발하자고. 드디어 출발할 수 있게 됐어. 아하, 쉽지 않다. 애들 쉬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쉬고요. 한번 쉬어주고 아이템 정리 싹 하고, 일단 아이템 정리부터 싹 한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 출창구고요. 좋았어. 그동안 얻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아이템 정리를 싹 하겠습니다. 예, 들어와서. 좋았어. 여기서 안녕하세요, 웨이 아줌마. 뭐 사러 왔니?
너 덕분에 우리 가게 장사는 더 잘 됐는다. 네, 판다. 박쥐 이빨 24개 다 팔아주죠. 190원을 벌었다. 쥐꼬리 5개 좋았어. 300원 됐고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뭐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쉬기만 하면 됩니다. 돈을 어느정도 들고 다녀야 다음에 간 마을에서 좋은 장비가 있으면 그걸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휴식을 해줍니다. 네, 쉰다를 눌러주고요. 좋아요. 쿨쿨쿨쿨. 아니 왜 잤는데 여기서 일어나? 이 앞에서 잤나? 자, 아무튼 보시면 예, 체력하고 AP가 전부 꽉 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영상 끊어가겠습니다. 저장! 네,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